이렇게 네모다랗게 네모 칸을 만드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선도 그렇게 저기 망점이 깨진 게 상당히 많았어요. 우리가 내가 그 이제 그 구조합이라는 선생님인가? 예. 그 변호사님한테 얘기 말씀해 드린 것도 그거고요. 예. 그런 부분이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. 엄청 많았어요. 엄청 많았는데 내가 얘기를 아는 것 중에 그쪽에 다 인정을 해버려가지고. 예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주심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이 검증 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많은 수를 가는 건 유효표로 처리한 거죠. 그러니까 아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천대엽 대법관의 직무유기 문제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이 아마 거론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박주현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그 대법관한테 갔어요. 가가지고 이건 인쇄하고 재단인 거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안 듣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시더라고요. 안 듣겠습니다. 그러니까 천대엽 대법관 입에서 전문가가 거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그 세번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. 제가 이제 그 박주현 변호사하고 저분 이제 그 대법관한테 갔어요. 세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분한테 내가 이거는 재단하고 인쇄되고 재단된 거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안 듣겠다고 딱 돌리셨거든요, 고개를. 그러니까 분명히 인쇄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은 인쇄된 것이고 재단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표로 절대로 인정해서 안 됩니다라고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천대엽 대법관은 안 듣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남기되 돌렸다고. 천대 대법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세분 계시더라고요. 안 예. 적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 딴데 가서 말씀을 하셨습니까? 방송이나 이런 데서. 한 번은 했죠, 한 번. 그렇지만 한 번은 했는데. 이걸 진행하는 사람이 딱 잡아가지고 몇번 강조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. 없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이 진행자도 이제 조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셨네요. 이런 것들을요,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답답했어요. 진짜로. 처음에 그 사전투표를 딱 여는 순간, 100% 인쇄됐다는 걸딱 첫눈에 느꼈거든요. 그리고, 내가 이제 그, 오세훈 그 사전투표할 때 용지도 내가 만져보고, 눈표로 다 찍었죠. 보고 갔잖아요. 예. 근데 그걸 봤을 때, 그 용지가 절대로 아니었어요. 여기도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네요. 지금 말씀 가운데서 40년 경의 인쇄 전문가가 내가 4.7 보궐선거에서 보고 만졌던 인쇄 용지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. 제가 조슈아님이 저는 조슈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제가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조슈아 씨를 만났을 때 저한테 100g짜리하고 150g짜리 진짜 이번에 사용됐던 투표용지 150g, 이번에 이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회사에서 구입한 그런 100g짜리를 주고, 그 다음에 또 중국산 150g을 주는데, 만져보니까 뭐, 아마추어도 그냥 확 감이 다르대요. 그렇게 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100g 같은 경우는요 그 수분이 빠지잖아요. 예. 수분이 빠지면 위로 올라와요. 저 용지 자체가. 예. 그래가지고 이거 120이나 125조나 155조 같은 건 밑으로 처지거든요. 예. 그래서 구겨짐이 저 적죠. 종이가 두꺼울수록. 예. 근데 이제 거기서 딱 여는 순간에 이제 그 봉투에다가 담을 때 약간 구부러지게 있었어요. 이렇게 저기 세로로 그런 거는 이제 봉투에서 딱그 양자위로 눌려가지고 저기 접힌 거거든요. 접혀진 게 아니라 살짝 동그랗게 구부러진 거예요. 그런 거는 딱 봐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1000편이나 2000편을 눌러놔도 안 펴지거든요. 다시 들으면 그대로 원상복귀가 돼요. 구부러진 채로. 그래서 이 종이는 한번 접히면요 절대로 저기 복원이 안 됩니다. 어제 제가 식당을 가가지고 이제 그런 영수증 주지 않습니까? 영수증 그게 롤 용지지 않습니까? 그 옆에 집사람이 이렇게 이게 롤 용지인데 이게 완전히 구부러져 있더라고요.
네. 그래, 그럼요, 당연하죠.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, 이 다리미를 이 내려도 이게 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종이의 특성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. 네네, 안 펴집니다. 저희가요, 저희가 이제, 처음에 이제, 초보자들이 와서 인쇄를 할 때, 종이가 좀 약간 이제 150모조 같은 거 이런 거를, 종이를 꺾어서 종이를 싸면, 인쇄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인쇄가 안 찍힙니다. 그래가지고, 예를 들어서 뭐, 1000km 정도나 2000km 정도를 이렇게 눌러놓고 몇달 정도 싸놓고 나중에 찍으면 똑같은 녀석이 그렇게 나옵니다. 그거 인쇄가 안 됩니다. 그게. 그러니까 이제 투표함에 특히 사전투표지가 딱이 개함이 돼가지고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느낌을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죠. 그때는요, 딱그 여는 순간에 저는 이게 100% 인쇄고 재단이라고 딱 느꼈어요. 첫눈에 봤을 때. 그 감각이 딱 감이 오던가요? 네. 종이가 의미가 두껍고, 여백도 보이고요. 거기 그 재단 칼날이 깨진 부분이 살짝 보였거든요. 칼날 깨져가지고 지금 재단의 뒷부분에 선이 있거든요. 예. 그 부분이 이렇게 그 재단 칼이 나가면 그 뜯기는 식으로 해서 쫙 잘리거든요. 예. 네, 그런 모습도 보였고, 그래가지고, 그게 100% 인쇄구 재단이라는 걸 처음 느꼈죠. 그 말씀을 하시니까,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윤곽금 후보가 재검표 현장이 아니고, 원래의 개표장에서 뭉텅이 표를 볼 때, 그 재단 칼을 자른 그 흔적이 너무나 네. 역력해가지고, 뇌리에 아주 확 박히더라고요. 그 말씀을 하신 것 그게요, 같은데. 예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 재단 목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 밑에 홈에 딱 파져 있는 앉은, 데가, 예. 예. 거기가 이제 재단칼을 다면서 이제 이물질 같은 모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예. 그 부분이 살짝 칼날이 닿으면 칼날이 깨집니다. 아. 그러면 그 깨진 상태에서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뜯겨가면서 잘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원래 상태로 유지가 될 때는 좀더 아주 멋지게 착 깎이는데, 재단목에서 그렇게 이제 접촉하면서 칼날이 깨지게 되면은 그 부분은 찌지지지직 이렇게 해서 흔적이 남겠네요. 예. 그럼요. 100%죠, 그거는. 그런 게 그러니까 딱 이게,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. 네네네네네.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있는 분 보고 느낀 거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. 조슈아님은 더 추가적으로 이걸 가지고 좀 문의 드릴 게 없습니까? 네. 그래서 어쨌든, 그때 이제 불량한,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,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감정을 하려면 이걸 이제 앞에 가서 들고 가서 아 이거는 잘못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해서 봉인을 하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일일이 가져가기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? 약간 애매한 것들은 그냥 말을 하기가 애매하고 좀 그렇고 조금 많이 틀어진 거는 요거는 좀 가서 얘기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아예 그냥 뭐 줄을 섰으니까 이거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할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처리가 빨리 안 되니까 이제 그 분량의 수준을 좀 높여버리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청관자들이 어쩔 수가 줄여가지고. 없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하기를 뭐 수백 장이다 나왔다 하고 하는데 사실상 10배가 넘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분량이 잠깐만요. 있는데 네. 잠깐만요. 제가 지금 또 말씀, 중간에 말씀드릴게요. 죄송한데. 네네. 예, 말씀하십시오. 예. 여백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백이, 좌우 예배. 좌우 여백이, 우측이 한 2mm에서 2mm가 작은 게 있었고, 또 이제 어떤 종이는 좌측이 2mm가 작은 게 있었고, 서로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, 재단에서 잘린 부분이 현명하게 보였어요. 근데 그거는, 프린트에서 나와도 나오면 우측 편이 만약에 좀저 느슬하게 해그뭐 뭐라고 그러지 낙킹이라고 그러나요? 예. 옆에 딱. 그게 좀 느슬하게 돼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인쇄물 자체까지. 예.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인쇄물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재단만 왔다 갔다 된 거예요. 칼날 내려가는 부분이 현명하게 보였다는 거죠. 칼날이 내려가는 부분이. 네. 그런데 이제 조슈아님은 이제 내가 이제 그뭐이 상상이 되네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표가 나오고, 그거를 가가지고 신청하고, 이런 과정이 또 표는 계속 나올 거고, 그러다 보면 며칠이 걸릴 것 같으니까, 이 이상한 표, 투표지를 이 변별하는 기준을 계속 이제 올릴 수도
몇백 표가 나왔는데 지금 조슈아님은 그게 몇천 표가 될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저는 다르거든요.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, 생각하느냐 말씀해 네. 보시죠. 아니,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분량표가 적게 나오게 할까? 아주 머리를 엄청나게 쓴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관이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, 거기. 뭐잘 모르겠으면 뭐 거기 뭐 그냥 다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대법관인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, 그뭐 대법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 많은데, 이 표가 불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천대현 대법관 한 명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뭐 정말 이걸 정석대로 하면은 이틀이고 3일이고 이걸 막 밤을 새도 안될 상황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 대법원 그 법원 직원들도 보다가 이제 웬만큼 분량이 아니면은 또 말을 하기도 또 꺼려지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.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표를 세는 게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. 표를 세는 게 아니라 감정에다가 집중을 했을 것 같으면 거의 그냥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다 몽땅 다 이제 다시 확실하게 이제 인쇄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할 그런 대상이 그러니까 상당히 기본적으로 많았다. 이렇게 조슈아님 그런 말씀이잖아요. 그 6월 28일부터 29일 아침 7시까지 계속된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 현장은 총 4만 5천여 장 정도의 사전투표가 있었고, 지금 전문가들은 최소 70%에서 80% 이상 정도가 인쇄된 것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지금 인천지방연수원에 있는 투표함에 재검표를 마치고 있는 그 전부가 기본적으로 이상한 투표지가 아니고 그냥 위조된 투표지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, 이거 재개표라고 얘기하셨는데요. 재개표를 도대체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아주 그냥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의 고민에 부딪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. 근데 저는 참관자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변호사분들한테는 계속 어필은 했죠. 이거 다 인쇄다, 이상하다, 얘기는 많이 했고, 특히 이제 같이 지금 함께 하시는 인쇄 전문가가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,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막 괴로웠던 적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주 비참한 기분이었다, 이렇게 얘기를 그 하시더라고요.